네, 흥국생명의 박민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사령탑으로 부임한 첫해 박민희 감독께서도 참 많은 걸 느낀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정규리그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좀한 해를 되돌아보자면 좀 어떠신가요? 글쎄, 벌써 저희로서는 아직 이제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두 경기가 남아 있고 되돌아보기에는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리그 중입니다. 그래서 리그가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상대가 뭐 어떤 선수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우리 플레이 할 것이고요. 또 정말 실전만큼 좋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점인 뭐 경험이 문제라고 본다면 오늘 경기도 중요한 우리에게는 한 경기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또 흥국생명이 이재영이라는 보물을 얻었잖아요. 사실 시즌 중반에는 잠시 힘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박민희 감독의 역할도 참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. 글쎄요, 뭐 뒤에서 뭐 옆에서 저뿐만 아니라 뭐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꼭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빨리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기를 바랬었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또 우리 팀은 뭐 이재용 선수만 보물이 아니고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전에 오늘 경기도 정말 중요하다.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. 5할 승률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오늘 경기 어떻게 구상하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글쎄, 작년과는 너무 많은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5할 승률을 하고도 사실 플레이오프전에 올라갔던 것이고 저희는 일단 뭐 5할 승률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아요. 내년은 더 준비해서 좋은 승률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경기가 좀 밑바탕이 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네, 한국도로공사의 선화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, 10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.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당시 소감 어땠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당시 소감은 사실은 좀 담담했습니다. 네. 뭐 그동안에 도로공사 모든 팬 여러분, 그다음에 그 임직원 여러분들의 염원하던 바이기 때문에 뭐 감격이 남다르게 했지만 그래도 정규리그 시즌이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챔프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고 뭐 아직도 정규리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했습니다. 예. 네, 이제 주전에 휴식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. 오늘 출전하게 될 백업 선수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? 모든 선수가 다 눈여겨볼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로공사를 또 이끌어갈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고은 선수 세터라든가 아니면 뭐 고혜림 뭐 그다음에 하준임 선수 어 정도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남은 두 경기도 잘 치러야겠지만 이제 눈앞에 또 챔피언 결정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때까지 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계획 구상하고 계십니까? 일단 초반에는 조금 체력을 좀 다져야 될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챔프전 대비해서 컨디션 관리, 리듬 관리 이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